살짝 좀 지저분해요. 근데 어, 내가 판단할게. 아 네. 해보자. 잠깐만 잠깐만. 야,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연습 안 했었잖아. 좀 더 터치가 커야지. 아 네. 아 진짜 크게. 거기 되게 작게 들리는데 지금? 아 그래요? 제발 볼륨 좀만 올리세요. 아니 내 건 내가 알아서 하면 되고. 너가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? 아 그래요? 아 다시 세게 해볼게요. 아니 세게 칠 필요는 없는 구간이지 우리가 전주니까. 아, 네. 너무 약해서요? 너무 약해가지고 그런 거야. 아 그래요? 어. 아, 왜 이렇게 소심해졌나 해가지고. 다시 가보자. 아 무서워. 저 마이크 끄고. 뭔가 몸에 안 맞아요. 뭔가 아 좀 이따 할까요? 아까 연습할 때 괜찮았어? 네 굉장히 괜찮았어요. 살짝 그 말린다는 느낌이에요. 그리고 킥도 네. 지금 무게가 잘 안 실려 있어. 아 그쵸 그쵸 지금 뭔가 안 맞아요. 지금 앞쪽으로 좀 더 마이크 켜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엄마 보고 싶어 살짝. 아 다시 이제 진짜 안 끊을게요. 진짜 제대로 할게요. 아, 집중해서 해봐. 나 없다, 없다 생각하고. 아 네네. 어. 그, 죄송한데 앞에 보고 계시면 안 돼요? 네. 30%. 저 아니 물 먹고 와가지고 감을 잃었어요. 아니 몸 좀만 풀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왜 이렇게 저번 2주 전에 했었을 때보다 왜 이렇게 약해진 것 같지 전체적으로 터치가? 저한테 드럼 소리가 커서 그런가 봐요. 제 볼륨 좀 낮춰볼까요? 이상하네. 볼륨 뭐 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. 그래요? 저한테 엄청 크게 들려요 지금. 아니요 더 커질 이유는 없어. 아 그래요? 또 딴 때도 지금보단 조금 더 크게 들었어. 아 그래요? 어 뭐지? 귀가 좀 이제 잘 들리나? 아, 고막이 좋아서 싱싱해졌나? 뭐 자랑하는 거야 뭐야 이거. 점점 안 들리는데 나는. 아니 좀 방금 한 거는 뭐 스스로도 느끼겠지만 디테일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. 그지? 어, 되게 섬세하게 표현해는 해내야 되는 부분에서는 박자가 조금 아쉬웠고 빌드업이 쫙 돼야 되는 구간에서도 약간 좀 뭔가 약한 느낌. 아니 이렇게는 못 내보내지 근데. 다시 해볼게요. 다시. 아, 다시 줄 때까지. 좀 아까 한 걸 한 볼 필요는 없지. 네. 어, 스스로 생각해도 별로였지. 어. 다시 보려면은 이걸 끊고 가야 되거든. 안 봐도 돼요. 어. 다시 한번 해보고 어 아쉬운 부분을 너가 연주하면서도 나랑 같은 생각으로 느끼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. 어 몇 군데 한번 이번에도 잘하면 좋겠지만 아쉽다는 구간을 좀 한번 체크해 볼 테니까 어 다시 한번 해보자. 이번엔 몇 퍼센트? 안 멈춰요. 아, 또 렉 걸렸구나. 이번에는 아, BGM이네요. 60%? 60%? 어, 지금 괜찮 65%? 잘했는데. 어, BGM 좋네. 그러니까 저의 이 우울한 마음을 아니, 이게 이 정도가 60이면 100이면 얼마나 잘하는 거야?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. 어떤 부분들이었어?
살짝 그 여기 타타타타타 여기도 조금 저런 완전 매끄럽지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. 그리고 뭔가 좀 치면서 느끼는 게 되게 다이나믹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. 치면서 너가 이제 패턴을 완전히 이제 외웠잖아. 네. 외워서 칠 때 가끔 이런 현상이 나타나. 너무 기계적으로 치게 되는. 그리고 이제 노래의 흐름을 뻔히 알기 때문에 노래랑 살짝 안 맞게끔 가는 경우들도 있어. 근데 지금 그랬다는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외워서 치는 경우에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. 이 노래의 그 펄스감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통으로 외워서 치다 보면은 이 노래는 노래대로 나는 나만의 펄스대로 가서 조금씩 어긋나는 경우들도 있거든.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아쉬웠던 거는 그런 부분이야. 그 크레센도 마지막 이 좀 약해. 거기서 더 확 올라갔으면 좋겠거든. 따따따따 빡 이런 부분들. 마지막에 악센트가 조금 더 한 방이 있으면 좋겠어. 그런 거랑 탐탐 같은 경우도 뭐 여러 번 쳐야 되는 경우 좀 더 크레센도 느낌을 더 살려주면 훨씬 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. 두두둔둔 이런 식으로 두두두 이게 아니라 많이 뭐 아쉬운 건 아닌데 그런 걸 조금만 더 생각해서 치면 좋을 것 같고. 근데 전체적으로 난 오늘 되게 약하게 들려. 혹시 그 중문에서 너무 크게 듣고 오시나요? 아니야 그 문제가 아니야. 이 이어폰을 껴도 네. 이 생 소리가 오는 이 압이 있거든. 압. 그게 확실히 약해. 지난번보다. 왜 이렇게 너 유들유들해졌지? 2주 동안 뭔 일이 있었던 거지? 2주 동안 살짝 기가 눌린 삶을 살았나 좀 내가? 배고파요. 이상하네. 다이어트 했어요. 아 진짜? 이틀 동안. 오늘 한번 찍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아하. 그 영상을. 너의 플랜은 어떻게 되는데? 저는 한 1년짜리 계획이기 때문에. 에이 이걸 뭐 1년이나 끌고 가. 요쯤에서 한번 만들어 놓고 네. 또 그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더 이제 익숙해지니까 패턴들이. 오늘 연습할 때 그것도 쳤어? 전에 것도? 아 네 했어요. 그래야지. 농익었습니다. 오늘 영상 그걸 다시 한번 내보낼까? 반복해서 했더니 이렇게 많이 농익었다. 아니 근데 농익은 발라드. 근데 오히려 이게 뭐랄까 되게 이제 일주일 아니면 2주 만에 치는 거잖아요. 그 너의 번호를 지우고인가 누르고 그래서 그런가 그 리듬만 알고 정확히 탐을 어디 치는지는 그렇게 막 기억이 잘 나지 않거든요. 그래서 뭔가 손 가는 대로 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또 니꺼에 나오는 거야. 응용도 되는 거고. 맞아요. 이거였나? 32분표로 쪼개서 마지막에만 3회는 간 거고. 네. 맞아요. 그거 간격을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. 이거 왜 못 맞추지?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를? 아까 어떻게 쳤지? 구단딴딴. 아 그리고 이게 매끈하게 안 나오는 구간들이 몇 개 있었는데. 아, 한번 딴드라다 뚜라쿵쿵 따. 정확히 이렇게 1, 2, 3, 4 소리 나는 개수로만 따지면 네 개가 쪼르륵 나와야 되는데 이런 느낌. 아, 1, 2, 3 같아. 1, 2, 3, 4가 아니라. 이거 더 확실하게 살렸으면 좋겠고. 클릭을 참고는 하되 음악을 더 많이 들어. 특히 뭐 전주, 간주 이런 데서는 피아노가 이끌어가잖아. 피아노 멜로디를 정확히 맞춰서 라이드를 가야 더 이쁘게 떨어질 것 같아. 클릭만 듣고 가면 뭔가 좀 어긋나.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한번 시도해보자.